안녕하십니까, 쇼리입니다. 저는 지금 운전하고 출근하는 길인데요. 항상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등.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면 기차가 나를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항상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양쪽으로 브레이크등이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어를 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좌우 살피면서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카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가사 슈리입니다. 오늘 교육할 강의 내용은요, 진로 변경. 우리 3대 가장 어려운 항목들이 있죠. 우회전, 주차, 진로 변경. 차로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뭐 차선 변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차로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자, 이 차로 변경 시리즈는 1탄, 2탄, 3탄으로 아마 만들어서 아마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차가 없는 곳, 차가 많은 곳, 그다음에 막히는 곳,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는 좌회전을 할 겁니다. 혹시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가 내 차로를 침범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합니다. 이렇게 휙 들어오는 차들 조심하셔야 돼요. 깜빡 키자마자 확 들어오죠, 저렇게. 깜빡이를 제대로 못 끼네요. 자, 진로 변경할 때, 차로 변경할 때 첫 번째, 전방의 교통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깜빡 키고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짧은, 지금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왼쪽에 차가 많은 상태에서는 진로 변경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교통 상황, 앞에 전방의 상황을 보고 내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지,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지, 엑셀을 써야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할 수 있는 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두 번째는 깜빡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깜빡이를 켜고 어디로 공략을 할지. 자, 두 번째는 깜빡이 켜고 이 차가 들어오죠? 그러면 뒤에 차 보고 흰 차 멀죠? 손잡이 바로 위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진로 변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깜빡이가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전방의 교통 흐름. 전방의 교통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끄러워서 끌게요. 그래서 진로 변경할 때는 첫 번째가 전방의 교통 흐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측으로 진로 변경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보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전방의 교통, 내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있어야지만 진로 변경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깜빡이,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하시면서 사이드미러만 보지 마시고 고개 돌려서 보십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거울, 큰 거울이, 보조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보이지만 이제 블록 거울이 없으면은 사각지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 우측을 돌려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드미러 이 하얀 차가 안 보여요, 그죠? 엉덩이만 살짝 보이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살짝 보입니다. 저 차가 만약 경차거나 오토바이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변경할 때 이 거울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고개 돌려서 이쪽에 하얀 차가 보이죠, 그죠? 이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숄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숄더 체크라고 하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눈으로만 살짝 거울만 본단 말이죠. 거울만 봤을 때는 이 하얀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꺾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거울 보면 이제 보조 거울을 설치하면 이렇게 하얀 차가 보여요. 그래서 항상 진로 변경할 때는 사이드 미러에 거울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개 돌려서, 보조 거울이 없다라면 거울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옆에 창문을 통해서 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사고가 났었나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측 차 들어오겠죠? 양보를 해줍니다. 하나 가고 하나 가는 게 좋겠죠? 자, 양보해주고. 큰 사고 났었나 봅니다. 대형 사고 났네요. 뭐 가속을 한 건지. 자, 여기 지나서 제가 또 우측으로 한번 진로 변경을 할 건데, 저는 진로 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진로 변경기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뒷문 손잡이 기준으로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 있으면 진료변경 가능, 그 밑에 있으면 진료변경 불가능,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또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틀리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서로 이제 그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뒷차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잡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진료변경하려면 뭐 깜빡이 켜고 뭐 들어간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선에서 끼어들기 하면 사고 나면 내 과실도 크고 법적 책임,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요 신호 지나서 저는 우회전을 할 거예요. 우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진로변경을 해야지만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진로변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교차로가 약간 삐뚤어요. 그래서 삐뚤어서 앞에 전방에 차로가 3개가 있습니다. 1차로는 U턴 차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직진 차로가 되고, 3차로는 직우, 직진도 되고 우회전 차로가 되는데, 저는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끝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길이 교차로가 삐뚤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2차로의 차가 제 차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색깔 유도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위반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차로 들어가서 깜빡이 켜고 하나만 옮기면 돼, 이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두 칸을 옮겨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까지, 여기 신호 지나서 교차로까지가 딱 한 100m 되는데, 진로변경을 두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미리 저기서 옮겨가지고 오른쪽 끝차로로 오는 게 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손잡이 보이죠? 그래서 뒷문 손잡이 봤을 때 요 하얀 차 보이죠? 하얀 차는 지금 범퍼가 손잡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진로변경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로변경 하려면 속도를 더 내서 저 차보다 멀어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뒤에 하얀 차 보이죠? 그 차는 손잡이 위에 있죠? 그럼 진로변경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가로로 잘라서. 자, 한번 보실게요. 우선 교통 앞에 전방 상황을 봐야 돼요. 앞에 차들이 내 차로로 들어오진 않는지, 방금 교차로 삐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초록불이가 진행은 잘 되니까 깜빡이는 켜도 되겠죠, 이제. 정신을 넘으면서, 자, 주의하면서 깜빡이 켜면서. 자, 이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올 뻔했어요. 자, 오른쪽 보고 손잡이 위에 있으니까 살짝 속도 내면서. 그렇죠. 이렇게 깜빡이 들어와서 끄고. 좀 무리하게 들어왔다 싶으면 이렇게 비상 깜빡이 켜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좀 느낌이, 무리하게 들어온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 전면을 켜주는 건 좋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차가 신호에 걸려서 멈췄어요. 옆에도 차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비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자,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아니면 뭐 300m 저기 멀리 빨간불에서 좌회전이에요. 그럼 나는 왼쪽으로 옮겨야 돼. 옮겨야 되면은 내 앞에 초보 운전차가 있고, 또 옆에 굴삭기가 있거나 지게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있겠죠. 화물차, 내 바로 옆에 화물차 있다. 앞에 초보 운전 있다. 초보 운전 느리겠지? 화물차는 출발할 때 느리겠지? 예를 들어서 왼쪽에 화물차, 초보 운전이 있으니까 화물차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거 느리겠지? 요 판단하는 거예요. 또 앞에 지금 학원차가 두 대 들어갔어요. 학원차는 느리겠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신호 위반하네요. 지금 좌회전이야 이놈아. 대놓고 신호 위반하네요.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저 앞에 교육 차량들도 있는데 이거는 초보 운전이 뭘 배우겠어요. 좀 이런 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해서 화물차가 출발할 때 느리니까 또 예측 출발, 방금처럼 미리 출발하면 또 못 들어가겠죠. 초보 운전도 느릴 거고, 이런 다양한 판단을 해야 돼요. 공사 차량이 있으니까 오른쪽 비치거나 오른쪽으로 가다가 들어가야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초보 운전이니까 느리죠, 그죠? 예,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화물차가 빨리 출발하면 나는 양쪽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 같은 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른쪽으로 이제 깜빡이를, 자, 흐름을 보고 킵니다. 차 있죠? 앞에 보고. 다시 오른쪽 손잡이 있죠? 엑셀 밟아주면서 속도를 쭉 냅니다. 뒷차가 따라 붙으니까 속도를 쭉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 끄고, 요 흐름. 방금 뒷차 같은 경우 손잡이 위에 있었고 속도는 나보다 올리는 중이었어요. 그럼 나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로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흐름을 맞출 줄 아는 거. 자, 이건 회전교차로입니다. 저는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거예요. 회전교차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지턱, 브레이크 떼고, 자, 진입할 땐 좌측 깜빡이 안 켜죠, 그죠? 좌측 깜빡이 켜줘야 됩니다. 내가 진입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먼저 진입하면 안 되고, 옆에 차 돌고 있죠? 그러면 옆에 차 보고, 그러면 엑셀 밟으면서 차가 안 올 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우측 깜빡이 켜주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주고, 진입. 깜빡이 꺼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회전하는 차가 먼저입니다. 회전하는 차가 먼저니까 직진처럼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우선이 하고 확 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고 나면 과실 잡힙니다 많이. 예. 자, 왼쪽에 저는 진로 변경을 해야 돼요. 앞에 길이 없어요. 자,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끼어들 때는 우리가 도로를 조금씩 먹는 거예요. 무리하게 꺾지 마시고 깜빡이를 미리 주고 여기 올라오는 차들이 내가 진로 변경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깜빡이 안 키면 안 됩니다.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키고, 자, 도로를 조금씩 잡아먹는데 화물차, 사각지대가 큰 화물차 앞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요 안전지대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점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차 앞으로 가서 들어가려면 이 차는 양보 안 해줄 거예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비어 있으면 쭉 갑니다. 그냥 여기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굳이 어차피 앞에 신호가 걸렸어요. 그냥 쭉 들어가고 여기 빈자리 있죠. 빈자리에 살짝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밀어 넣습니다. 도를 조금씩 땅 따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물차가 밀죠? 이 화물차는 사각지대 안 걸렸어요. 날 봤어요. 봤기 때문에 사각지대 안 걸려요. 바로 옆에서 들어가면 사각지대 걸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이 화물차도 들어올 수 있어요. 깜빡이 켰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지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차는 화물차에 내가 사각지대 걸려요. 속도를 내줘야 돼요. 내주거나 빨리 내줘야 돼요. 사각지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사각지대 걸려요. 예. 저 화물차는. 방금 뒤에 화물차는 사각지대 안 걸리지만 옆에 차는 사각지대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팍 들어가면 사고 나요. 그래서 좀 더 직진 공간이 있으니까 살짝 속도를 내면서 사각지대 안 걸리게 만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비상깜빡이 켜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센스 있게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옆에 뒤에 차는 봤고 옆에 차는 나를 모르니까 봤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진로 변경 제가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차가 많을 때와 그 다음에 차가 없을 때와 그 다음에 차가 완전히 막힐 때와 이 상황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진로 변경은 안전거리를 한 30m 뛰으면서 계속 속도가 60, 70으로 달리는 사이에서 끼어들 때 가장 어렵다 그러죠, 그죠? 왜냐면 속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끼어들기, 차가 많이 막힐 때 오히려 조금씩 밀면 되기 때문에 도로를 땅 따먹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들어가려는 그 뒷차만 보지 말고 1차로에서 들어오는 차는 없는지 이것까지 다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늘 사고 없이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진로 변경, 차로 변경 2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